김영기 오늘 4부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많이 기대하고 계시죠? 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드디어 내일입니다. 우리 모두 오랜 시간 염원했었던 그 시간이 이제 드디어 펼쳐질 텐데요. 특히 이번 올림픽은 북한 선수들의 참여로 또 기대가 더 모아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이 코너에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그리고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감독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저 현정아 선수라는 그 단어가 저는 더 낯이 이게 입에 더 익어요. 왜죠? 네. 왜냐하면 한창 제가 예전에 방송할 시절에 워낙 그때 왕성하게 86 아시안게임 88올림픽 때 엄청나셨잖아요. 제대로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그때 이제 스포츠 뉴스를 많이 했었잖아요. KBS TV에서 그때 많이 뵀었고. 근데 어쩜 이렇게 세월이 무색하게 그대로세요? 이건 노력, 정말 그대로.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나름 관리하는 거 있으세요? 아니, 특별히 뭐 이렇게 관리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틈틈이 운동하고, 또 제가 좀 즐기는 거는 반신욕 좀 네. 하는 편이고, 네. 그렇게 지내는 편입니다. 그 운동이라면 탁구 말고 다른 거 뭐 하시나요? 탁구는요. 그 저희가 직업이다 보니까 네. 운동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일처럼 예, 느껴져요. 그렇죠. 네. 탁구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좀 뛰는 거 좋아해서 뛰는 거 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들 근력 운동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근력 운동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얼굴 모습도 정말 주름도 없고 너무 뭐 워낙 예쁘시잖아요. 얼굴도 조그맣고 예전에 CF 모델도 하셨고 화장품. 그래서 얼굴은 뭐 그대로인 거 인정하면서 동시에 어쩜 그렇게 뼈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몸매 관리 비결이 단순히 뛰고 근력 운동하는 것 뿐일까 싶을 정도예요. 제가 좀 이렇게 나태한 걸 싫어해서요. 네. 예, 많이 이제 일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살찔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것도 아마 정신력에서 오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오늘날의 현정화라는 선수 우리 역사에 남는 사실 분이잖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런 만큼 자기관리도 철저히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인터뷰 요청 참 많이 받으시죠? 네. 요즘에. 제가 살면서 인터뷰하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한 100여 건 한 것 같아요. 네. 라디오, 뭐 신문, TV 뭐 예를 들면은 다른 나라 인터뷰까지 네. 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예, 최근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외신에서도 네. 남북 단일팀 때문에 네.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제가 최초로 남북 단일팀 했던 네, 네. 그 한국 선수고 그랬기 때문에 좀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88 서울 올림픽에서 사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선수가 바로 이제 우리 현정화 선수잖아요. 아니지 않나요? 다른 선수들도 많지 않나요? 아니에요. 메달도 현정아, 많이 땄는데. 그런데 벌써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때를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하시고 우리 현정화 선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실 88 올림픽은요. 네. 탁구 종목이 처음으로 채택이 됐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1회 대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또 성적이 잘 났잖아요. 네. 예. 그때 금메달 뭐 남자도 따고 여자도 따고 또 은메달도 따고 그랬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한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서울대학교 체육관에서 했는데 네, 그때 굉장했죠. 그때 굉장히 예, 많은 분들이 네. 응원 네. 오셔 가지고 예, 저희를 응원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탁구 공이 없어서 못 팔았다는 그런 예, 탁구 붐이 그때 이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복식에서 양영자 선수와 네. 함께 복식 금메달 따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 자우지민 그 누구죠? 그 안재형 감독하고 결혼한 예. 네. 그 자우지민조와 함께 저도 그때 손에 막 이렇게 땀을 쥐면서 막 피를 말리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희는 금메달 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복식에서 금메달을 따야 한다고 해서 네. 저희는 단식을 접고 네. 복식 연습을 한 3년간 하루에 3, 4시간씩 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눈만 쳐다봐도 이 언니가 뭐를 알 원하는지를 알 정도로 서로가 그렇게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이제 그 기억
것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또 평창 동계올림픽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북한이 이제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더 있게 다가올 것 같기도 한데 우리 현정아 감독님께. 48 때는 북한이 참여를 못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뜻깊게 북한이 참여를 했고 평화올림픽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냥 저는 단순하게 그 운동하는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요. 스스로 자기의 기량을 잘 발휘를 해서 합심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네. 응원할 겁니다. 네네. 네. 이제 북한의 참여로 의미가 더해지고 있는데 또 이제 그 가운데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 팀으로 이제 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돼서 우리 국민 모두가 좀 이목을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네. 최초 그 남북 단일 팀의 그 탁구샵 하셨었잖아요. 91년도인가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 당시에 처음 남북 단일 사실 진짜 제 속마음은요. 네. 저도 이거 왜 하지? 처음에.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예. 그렇지만은 이제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빨리 우리가, 단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고 또 성적을 저는 또 개인적으로도 성적을 잘 내는 거를 네. 원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네. 이거는 서로 간에 합심해서 성적을 잘 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했거든요. 네. 저희가 한 달 그 같이 합숙훈련을 하고 보름을 같이 시합을 해서 45일 정도 같이 지냈는데. 네. 사실 근데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긴 시간 절대 아니죠. 네,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양현자 선배랑 복식 몇 년 준비했다고 3년 했었죠. 3년. 그것도 하루에 3, 4시간씩. 네. 그렇게 준비를 해도 이게 메달을 딸까 말까인데 저희가 이렇게 한 달 만에 이게 뭐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은 사실 했었어요. 그냥 네. 결승만 올라가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요. 막상 이제 또 훈련할 때에도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 네. 또 그쪽은 그쪽대로 네. 에이스니까 이분이니까 이분이 선수는 이분 선수대로 그랬을 네. 거고 저는 또 남쪽에 에이스니까 네. 난 책임감 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생각 가지고 했었고요. 또 이제 같이 이렇게 했을 때는 서로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만 잘하면 되고 너는 못해도 되고 이런 마음이 아니죠.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이왕이면은 우리가 같이 잘해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네. 발휘를 해서 우리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도 내고 하셨지만 그 가운데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불편한 점? 사실 네. 불편하기보다는요. 네. 이분희 선수가 에이스인데 좀 아팠어요. 실제로 간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소화를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경기를 나갔는데 이게 한 게임만 하고 저희가 우승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선전부터 네. 계속 그렇죠. 리그를 치러야 네네.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랑 시합을 하는데 예상외로 이상한 나라 선수들한테도 계속 지는 거예요. 오.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선수들한테도 네. 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분희 선수를 교체를 해요. 유순복 선수로 준결승부터. 근데 또 유순복 선수도 준결승에서 또 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고스란히 저한테로 오는 거예요. 네. 이분, 그러니까 북한이 한 명 나가고 제가 한 명 나가서 이렇게 두 사람이 합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기 내용이라. 엄청 부담스러웠겠어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네. 그리고 제가 지면 무조건 지니까 이제 네. 이분 선수가 컨디션이 나쁜 걸 아니까. 그래서 더 파이팅하고 또 집중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랬더니 뭐 어쨌든 결승을 진출을 하게 된 거고 또 결승전에서는 저보다도 유순복 선수 활약이 어쨌든 네. 유순복 선수가 2점을 잡았고 제가 1점을 잡았기 때문에 네.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한 마음으로 해서 1등을 한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때 그 느낌 때문인가 영화도 제작이 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영화도 봤을 텐데요. 네. 그때 그 영화로 이렇게 나오니까 어떠셨어요? 이브니 선수와 파트너였던 그 경기 모습. 영화가 뭐 제작이 되고 다 이렇게 상영될 때까지 2년 걸렸어요. 네. 왜냐면 이게 선수들이 아니라 그 배우들 탁구도 연습시켜야 되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간 다 합쳐서 뭐 영화 찍는 시간 다 합쳐서 제가 이렇게 감독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
생각을 하면서 찍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진짜 보고 싶,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생각을 하면서 찍으니까 네, 그 감정을 네. 살려서 찍고 네. 하니까. 그 이후로 만남은 없으셨어요? 사실 제가 91년 이후에 93년에 은퇴를 했어요. 네. 93년 세계선수권대회 끝나고 그때까지 올림픽 때 한번 보고 세계선수권대회 때 한번 보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어요. 혹시 그러니까 이번 5년 네. 혹시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현정화 감독님과 이분희 선수가 만날 가능성 혹시 있을까요? 그냥 뭐 설왕설래? 예, 그 기자님들이 패럴림픽 때 네. 이분희가 지난번에 왔었잖아요. 네네. 그 영국에서 할 때 서기장으로 와서 이번에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들을 하고 계신데 네.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솔직히. 네. 꼭 왔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글쎄요. 그거는 또 닥쳐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 감격이. 감동이 살아날 것 같기도 근데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방송에 이제 인터뷰를 갔는데 네. 이분이 그 인터뷰한 거를 보여주는데 네. 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현정화 감독이. 현정화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좀 감동받았어요. 그러셨겠다. 사실 저는 되게 많이 보고 싶은 네.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이번에 한번 두 분의 재회가 이루어지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그 남북 단일팀으로 그 이분희 선수와 함께 했던 그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호흡을 맞추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의 우리 여자 하키팀 선수들이 아마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후배들에게 네.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모든 것이 결정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하고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호흡을 맞춰야 된다고 하면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그렇구나. 이 선수들이 많이 이제 네. 위축이 되어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사람들도 네. 많이 신경을 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소시켜주고 또 우리 친구들이 좀 배려를 먼저 해준다고 하면 네. 예를 들면 하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패스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무엇보다 합심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그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패스를 하고 한다면은 아마 빨리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작전 이런 것들을 감독님하고 선수들 간에 상의를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한다면 좋은 내용의 경기를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기대를 합니다. 네. 뭐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먼저 네. 다가서고 먼저 배려해주고 그렇죠. 네. 예. 아 그거 우리 후배들이 말도 먼저 걸어주고 네. 예. 네. 아마 우리 후배들이 현정 지금 감독님의 그 말씀 아마 깊이 새겨 들을 것 같고요.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 단일팀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좀 분분해요. 우리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아마 이게 그간에 이제 정말 교류가 없었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끝나고 난 뒤에 남북 단일팀이 탁구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네.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이게 단절이 돼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북한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못 믿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좀 마음을 열고 저는 생각을 좀 해주십사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 친구들이 뭘 알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이 친구들 스포츠만 하는 친구들이니까 온전히 스포츠를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응원의 뭐 메시지도 보내주고 응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 오늘 감성 토크쇼 청춘을 케어라 당신의 전세계 오늘 4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한국 여자 탁구의 전성기를 펼친 분이시죠. 바로 현정화 선수. 요즘에는 이제 한국 마사회 탁구 감독님 활동하고 계신 현정화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의 선수 생활 이야기 또 그녀의 인생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내일 개막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 선수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문자번호 샵 0945번으로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0017님 문자 주셨어요. 양영자 선수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정말 좋아했던 선수들이에요 하셨습니다. 양영자 선수 88올림픽 때 함께했던. 예, 네. 양영자 선수는 오랫동안 이제 선교사 아~ 나가서 외국으로 외국에 계셨다가요. 네. 최근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네. 우리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주니어 선수들 지금 지도하는 예, 지도자로 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다시 또 본래의 모습으로 오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또 새로운 느낌이실 것 같아요, 양현재 선수. 그러면 이제 선교 활동 같은 거 하시다가 또 네네. 다시 선수 감독으로 또 하시고. 네네. 근데 우리 현정아 선수는 뭐. 딴 데 한 년 안 파셨죠? 계속 하는 물만 파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 저도 제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는 네. 생각을 못했어요. 선수 할 때 너무 훈련이 힘들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완전 생판 모르는 딴 길에 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네. 그때는 새침대기 같이 했었는데. 네. 아, 실제로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네. 완전히 다른 네. 길에 가는. 근데 저는 예 거의 뭐 한 번도 외계를 가지 않고 지금 선수들 지도하고 뭐 협회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보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네. 또 하는 것도 보람되고 뭐 그렇지만 또 후배들 양성하고 또 그 친구들이 나가서 경기를 잘하고 뭐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 보고 하는 것도 보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보람을 느끼시니까 그렇게 꾸준히 한우물을 계속 팔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때로는 아, 나 다른 것 좀 하고 싶은데 뭐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세요? 다른 거 뭐 하고 싶었던 거. 특별히 없으신가? 사실 저 라디오도 잠깐 고백하신다 이제 라디오도 잠깐 네. 한 6개월 정도 방송한 적도 있고 네. 했는데 그때 느낀 것 실질적으로 아 라디오는 정말 이게 따뜻한 그런 감성을 주는 그런 뭐 이렇게 방송이구나 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네. 그리고 네. 편안하고 네.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을 네.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또 오니까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를 우리가 흔히 지성에 감성을 더하는 것이 라디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좀 나이 들어가면서 더 라디오가 정말 더 친근해지는 네,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또 녹음 방송 할 때도 게스트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받았는데 오늘 또 현정아 감독님께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 좋네요. 네, 지금 7739님 무슨 일이든 한우물을 판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자리까지 간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현정아님, 아들이 탁구 시작하려는데 포핸드 한 동작만 두 달째 가르쳐줘서 지루해 한답니다. 어떻게 조언을 해줄까요? 하셨네요. 아, 진짜 탁구를 시작을 하셨구나. 아드님이 그랬대요. 글쎄 저희는 6개월 했는데 포핸드 한 동작만 사실 6개월 네. 예. 지루해하지 말고요. 좋은 그런 자세가 곧 좋은 그 선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자세를 만들어서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네. 또 예를 들면 포핸드를 만일에 한다면 랠리를 이제 할 거잖아요. 네. 그런 목표를 랠리를 올해 더 많이 하는데 목표를 두면 예를 들면 처음에는 10개밖에 못 할 거고 뭐 좀 더 지나면은 뭐 30개, 그다음 50개, 100개 하면 뭐 한 두 달 지나면 천 개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목표를 두고 한다고 하면 네.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네. 우리 현정아 감독님은 포핸드 한 동작 6개월 말씀하십니다. 네, 기본에 충실하란 말씀인 것 같고요. 1747님 50대가 돼서 시작한 운동이 탁구예요. 탁구가 정말 나이 들어서 하기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현정아 감독님 앞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감사하네요. 네. 사실 탁구는 생활체육이 많이 저변이 돼 있어요. 네, 요즘에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특히 제가 정말 나이 들어서 네. 해야 되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탁구 치시면 절대 치매 안 합니다. 네.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손끝에서 감각을 느끼면서 해야 되고 머리를 계속 움직여야 되는 네. 운동이기 때문에요. 절대 치매가 안 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살도 많이 빠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탁구 배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 운동인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네. 전신 운동이야 그랬더니 머리도 쓰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눈도 시선도 계속 공을 따라가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네. 했는데. 집중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을 계속 쳐다보고 네.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해야 그렇다고,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눈이 안 나빠져요. 네. 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듯이 이렇게 탁구가 좋은 운동이니까 부상의 위험이 들어요. 네. 움직임이 과격하지 않아서. 다른 종목보다 없기 때문에 네. 또 이게 실내에서 하잖아요. 네.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추위나 네, 더위 이런 그렇군요. 것도 예 뭐 별로 안 탈 수 있고요. 네. 또 이게 남녀노소 네. 예 다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할 수도 있어서 가족 뭐 화목 이런 네. 것도 도모할 수 있고 정말 네. 좋은데 우리 50플러스 시니어들에게 정말 좋은 운동이 탁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함께하신 애청자분들도 오늘부터 또 탁구 배워야지 또 자극받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0989님 현정화 감독님 너무 좋아해요. 91년도 리브니 선수와 단일팀을 꾸리고 50일 동안 호흡을 맞춰 땀을 흘린 대가로 챔피언이 됐죠. 버스 앞에서 작별을 앞둔 두 선수가 버스 앞에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떠오르네요. 이번 올림픽에서 꼭 두 분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을 하는 같은 사람, 같은 한민족으로 모두가 승리라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는 이분이 선수의 말이 생각나요 하셨네요. 이분 기억 참 잘하시네. 예, 네.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마 뭐 똑같은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분 말씀대로 이번에 두 분이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염원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0114님 현 감독님 친척 조카 결혼식장에서 한번 뵀었는데 대한민국 탁구 발전에 힘써주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네. 네. 아 이렇게 우리 현정아 감독님. 에 대한 그 팬들이 아직도 생생한 기억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당시 얼마나 감격적이었으면 감동의 물결이었죠. 88올림픽 때도 그렇고 91년 단일팀 대회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현정화 감독님께서 잠깐 이제 그 탁구를 잠깐 안 하시는 동안 선수 생활 그렇죠. 그때 전성기가 좀 이렇게 우리나라 탁구의 전성기가 조금 좀 희미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현 감독님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도 열심히 그 후배 양성을 위해서 네. 하고 있고요. 네. 조만간에 좋은 선수들 많이 발굴해서요. 네. 좋은 성적으로 국민들께도 따뜻한 감동 드릴 수 네.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한국 여자 탁구가 다시 한번 또 제2의 전성기를 아마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현 감독님. 앞으로 리더로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저희 프로그램은 사실 50플러스를 위한 방송이기도 해요. 타겟층이 참 그렇게 이제 대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현 감독님도 이제 곧 이제 그 대열에 들어가시죠? 50플러스 대열에?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쯤 되면 인생 제2막을 위한 또 새로운 계획도 또 포부도 이렇게 꿈도 다시 갖게 되는데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전 사실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많은 분들한테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운동을 했고 네. 또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을 다 환원하고 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제가 이제 엘리트 선수들을 위해서 그렇게 환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책임을 다하면서 연습을 시키고 이렇게 뭐 기른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체육 지도자 네. 예, 그런 스포츠 지도자가 되는 게 제 꿈이고요. 네. 또 우리 후배들한테도 좋은 환경과 이런 것들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뭐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요. 마칠 시간 다 됐는데 이것만 또 소개해 드릴게요. 0076님 탁구장이 요즘에는 너무 없어요. 아쉬워하시네요. 탁구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생각보다 많은데. 네. 생각보다 많답니다. 네. 네네. 찾아보시면. 네. 그리고 7477님 화합과 평화 올림픽을 기원합니다. 현 감독님 반가워요 하셨네요. 아 저도 반갑습니다. 네. 늘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저도 또 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감성 청춘을 깨워라.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저희 함께한 시간 마무리 져야 될 텐데요. 아유 현정아 감독님 오랜만에 만나뵙게 돼서 저도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앞으로 또 제2의 전성기 쭉쭉 펼쳐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끝곡으로는요, 녹색지대의 사랑을 할 거야 준비했습니다. 노래 띄우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식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